사르난 우측 겸무섭다잉. 어 내일 올 줄 알았다. 끌렸죠 지금? 안돼. 아 안돼. 아 존나 열받네. 아 이거를. 성공 가능하다. 성공 봤다 나 지금. 할 수 있어. 돈 마려. 깰 수 있습니다. 이거 깰 수 있어요. 깰 수 있어. 무조건 깬다. 각성. 각성 필요 없어. 이거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거 나쁘지 않았고요. 근원? 근원은 잘 모르겠어. 자. 한도 초과다. 회중식에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요한 예성형 먹고 각성 먹고 한도 초과 가자. 됐다. 된다 이거. 매혹구? 먹자. 됐어 됐어. 가능합니다 이거. 그걸 봤어. 날개를 좀 뽑고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갑옷? 갑옷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갑옷.. 아 갑옷 먹을까? 성을 남겨놓고 아까랑 비슷하게 갑시다. 될 것 같지 않아요? 나만 될 것 같음? 지금 죽으면 안 돼. 부활 아껴야 돼. 부활 아끼고 각성 없어요. 무조건 살아야 돼. 무조건 살자. 좋아, 레벨업만 잘하자. 성공 각 봤다. 역대급 좀 난이도긴 하다. 좀 오랜만에 느껴보는 역대급 난이도. 재밌네. 각 떴어요. 어, 깹니다. 이번엔 무조건 깹니다. 한도 초과 아르카나를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집중 200% 하면 된 것 같고요. 날개 이런 거 안 나오냐? 무서운데? 그리고 한도 초과를 먹고 지금 해중시기가 잘 나온다니까. 날개 나온 건 다행인데. 나이스. 조심 조심. 심혈을 기울여. 무조건 깨나. 깨볼게요. 저주 두 개만 먹으면 돼요. 저주 천천히 가자. 천천히 트라미스 먹지 말고 그냥 각성 해가지고 기회만 여러 번 살리는 걸로.
맞아도 돼요? 이번 판 성공시? 확답은 할 수 없지만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무조건 성공해야 되겠는데? 머릿속에 계획이 실천이 되길. 데미지. 오 좋아. 오 좋아. 할 수도 있지. 나 한도초가 아르카나가 무조건 나올 거야. 충실 무조건 뽑아야 됩니다. 무조건. 범위를 좀 늘려봐도 되고 범위를 오히려 좀 찍어야겠어요. 이게 자석 범위가 너무 좋다 보니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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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무조건 나온다 치고 이제 게임 할 겁니다. 다들 많은 것들을 거시네요. 자, 다 모았습니다. 자, 투네이션 미션, 투인 미션 싹 다 깬다 내가 씨. 깨고 말 테야. 수박 깨고 말 테야. 그러게요. 꼭 깨야겠어요. 미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게 됐네요. 이제 먹읍시다 빨리. 자석 자석. 이렇게 있다가 한도 초과가 나와줘야 된다. 근데 아까 나 25분까지 가만히 있다가 25분 시작하고 해중식에 먹었으면 무조건 깼음. 근데 멍청하게 먼저 찾으려고 해가지고 그래서 못 깬 거예요. 그리고 각성 아르카나로 조금 이제 방어력을 높여서 버텨보려고 했지만 저주가 이미 높아서 방어력이랑은 전혀 무관한 게 돼버린. 그래서 이제 방어력을 안 가고 각성 아르카나에 나중에 가서 부활 목숨을 조금 살려서 내 목숨 정도 생기거든요. 지금 그 새로 고침이 8개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아르카나 무조건 뽑습니다. 아까랑은 달라요. 어 아프겠다. 어이없어. 아 자포 어이없어. 흰색 이거 좀 먹고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좋아 좋아요. 계획적이야. 아 21분 회중시계 아르카나를 먹게 될 줄은 잘 몰랐지만 회중시계를 더 빨리 찾고 발견할 수 있다니까 그거 하나 믿고 운에 맡기는 겁니다. 이거 깰지 못 깰지는 운에 맡기는 거예요.
또 모릅니다. 깰 수 있을지는. 저주는 200%로 버티는 걸로 하고요. 야, 진짜 운이. 나 회전식 또 뭐지? 회전식이 안 나오면 나 그냥 죽어야 돼. 그냥 죽음. 어쩔 수 없이 죽음. 진짜 운임. 약간 똑같다는 전제 하에. 될지 안 될지는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되면은 좋겠다. 이래도 저주 200%거든요. 거의 다 지금 아까랑 템이 똑같죠. 정판이랑 여기서 버텨도 될 것 같은데. 아, 위험했어요. 보스 탈출했죠? 위치만 바뀌었을 뿐. 아, 왜 이래? 아, 왜 이러지? 유령 하나가? 나 불편하게 시리. 잡았고요. 아휴. 편해라. 저주 올라간다 이제. 저런 데서 있다가 한두 초가 무조건 나와야 돼. 자. 꼭 각성이 또 나올 거기 때문에 각성 먹고 할 거야 그랬나. 저도 너무 많이 올라갔죠? 40초 남았는데 버텨. 버텨라. 지금은 먹은 것 같기도 하다만 네가 먹었잖아. 어쩔 수 없다. 버텨라. 30초 못 버티면 끝난다. 제발 돼야 되는데. 저주 190%예요. 10분 되고 나서 빨라질 것 같거든요. 10분 때 각성해야 돼. 전. 그치. 이럴 줄 알았다. 뚫리면 안 된다. 다행이다. 위에 있어요. 보스가. 와! 뚫렸어, 방금. 진짜 위험하다, 이거. 또 뚫렸어. 자, 불안한데, 이거 뚫릴 것 같은데? 이거 바뀌는 그 시간이 있거든? 아씨. 나이스. 망가지지 않으면 돼요, 이거. 망가지지 않으면 돼. 이것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 11분 아르카나요. 여기서 각성 먹어야겠죠? 밑에 박쥐 데미지. 데미지 잘 올라가야 돼요. 21분까지 버텨야 되고 20분 보스 조심해야 되고. 네, 여기서 각성을 먹음으로써 목숨을 3개 얻고
먹고요. 지금이 좀 어려운데요? 아까 상자 무적 시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아 그게 안 되더라고요. 범위 좀 늘려. 너무 넓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좀 힘들어요. 이거 좀 데미지만 올려. 금액 올리지 마봐. 그래도 금액을 올려서 금액이 이제 투사체 수 같은데 저걸 많이 올려서 고장이 난 걸 수도 있다라고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데미지만 올리는 걸로 웬만하면. 범위 데미지가 계속 나오면 좋겠지만 계속 나오지 않기 때문에 범위 어느 정도는 범위 합시다. 아 개히 계속 나와. 범위가 적당히 나와야지. 너 확인할 수 까고 싶은데 까보고 싶다. 이거 럭키박스 까듯이 하나씩. 아씨 안돼 안돼. 범위가 너무 어 회중식이다. 회중식이 아니냐? 회중식이다 하나면 돼. 저 하나면 된다. 하나면 잡는다 진짜. 회중식이었어. 회중식이었습니다. 아직 모른다. 아직 몰라. 아직 몰라. 20분도 좀 위험하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습니다. 무조건 깼다 이건 아니고 그래도 찾아서 다행이다 정도? 딱 그 정도예요. 자, 13분 지나가고 있고요. 역대급이다. 미리 찾아서 뭔가 아쉽다고요? 깨면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아쉬워하시죠. 그리고 근데 아직 저걸 찾았다는 거지 깼다는 게 아니라니까. 저거 이후의 사건은 또 몰라요. 저거 이후는 아직 몰루. 저건 말렙이 없듬. 아니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 기능이에요. 한계 돌파라고 해서 말렙을 찍었을 시 무기 데미지나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이번 기능입니다. 업데이트된. 어제 됐을 거예요? 깨면 노잼이긴 해. 아님. 깰 거임. 재미 때문에 하는 거 아님. 이거 깨는 걸 보고 싶어하는 구독자분이 계셔서 하는 거임. 무슨 소리 하는 거임? 한계돌파 어마어마하던데요. 한계돌파 어마어마해도 성경은 좀 아닌데. 성경은 좀 아닌데. 총 5만원 걸림? 받아낼 거임. 5만원 받아낼 거임. 미션비 5만원임. 금액 좀 올리. 15분임. 130 데미지. 130대예요. 메두사 쉑. 들어왔죠? 알고 있었죠? 처리했죠? 좋았다. 굉장히 빠른 판단이었어. 금액을 올려요? 아니 이제 트입에 2만원이 걸렸고요. 투네이션에 3만원이 걸려서 총 5만원이 걸렸다는 거죠.
데미지 150임. 더 올라감. 근데 이거 제가 진짜로 이걸 깨고 싶긴 했어요. 이 성경 하나로 깨는 건 어떻게든 깨야지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이 될지 몰랐지만, 아직 깨진 못했지만, 오늘 이렇게 도전하게 될지 몰랐지만, 왜 그러냐면 이거 혼자 좀 해봤는데 퍼킹 했어요. 퍼킹. 아 진짜로 저는 한계 돌파 없을 때 트라이를 해가지고 진짜 힘들었어. 근데 그때도 아 이거 되겠네, 운 좋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운 좋으면 되겠는데, 운이 좋은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도전을 하게 될 줄은. 저기 지금 어? 잘 있나? 아 잘 있네. 시계 회중시계 잘 있고. 운이 좋은 날이 될지 운수 좋은 날이 될지. 아니 저기 회중시계 있다니까요? 찾아놨어. 아직 몰라. 근데 25분 뒤에 넉백이 없는 보스가 있었나? 아 도서관이 너무 애매한데? 오랜만이어가지고 저 확실히 모르겠네. 없을 거지 없지 않을까? 요 정도 데미지면은 아씨 뚫리면 큰일 났는데. 진짜로 뚫리면 큰일 나요. 데미지가 약해서 뚫리는 수가 있어. 가능성이 있어. 저주 그래도 200이기 때문에. 그리고 20분 후반대 미친 듯이 몰려오거든요. 그러다 비벼져가지고 들어오기라도 한다면 무조건 죽는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아직 모릅니다. 25분 말고 이제 25분 뒤에 중간 보스를 잡고 나서가 이제 저는 걱정이 되거든요. 중간 보스를 어떻게든 25분 보스는 어떻게든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장의 수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아무렇 찍다? 진짜 아무렇 찍다지. 아직 모른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 거에다.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3분 뒤에 회중시계 아르카나를 먹고요. 회중시계 아르카나 180 데미지. 회중 찬스를 쓰시겠다. 네, 쓸 건데요. 안 되는 이유라도 있나요? 써야지. 그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회중 찬스를 쓰시겠다. 어? 그 여기 저기를 다 보고 와도 딱 하나밖에 없어. 내가 승리하는 딱 미래는 회중시계 쓰는 그 딱 단 한 가지야. 다시는 안 할 수 있죠. 영상으로 남기면 되잖아요. 올 범위 찍으면 맵 전체 될 안 돼요. 여기 저 시계 윗부분 여기랑 여기 밑에 요 부분까지 이렇게 늘어나긴 합니다. 여기까지. 그 뒤로는 얘네가 늘어나요. 얘네가 커집니다. 점점 부피가. 이미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딱 그까지. 20분 보스 되겠지? 20분 보스 때 회중시계 쓸 수 있지. 자, 좀 있으면 곧 200댐이 될 것 같은데요. 아직은 200댐이 안 됐고 데미지 하나 더 찍으면 200댐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200댐 200 어서 오고. 아, 댓글이 달려요? 뭐 해주시면 안 되나요? 해보는 거지. 그래서 지금 범위를 안 누르는 이유가 그냥 뚫려서 들어올까봐. 맵 밖에서 그냥 하이패스로 들어올까봐. 그래서 범위를 안 누르고 지금 속도만 누르고 있는 겁니다. 데미지랑.
그리고 왜 직접 찍냐면 아까 이거 자동으로 했다가 성경이 고장 나가지고 그냥 반쪽이 없 날아가는 그런 느낌. 그래서 아까 죽었어요. 맞다. 컷. 나이스. 타이밍 좋았고. 얘기하다가 죽을 뻔. 얘기하다가 죽을 뻔. 보스 보고 흠칫했음. 아니지. 30초 뒤에 회중 찬스 가능할지. 그리고 또 몰라, 그 회전 시계를 또 여러 개 구해가지고 진짜 위험할 때 또 써가지고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회중 찬스는 제가 이렇게까지 그 아르카나를 먹어보는 게 처음이거든요. 회중 시계를 먹으려고 아르카나를 먹는다? 근데 이거는 성경은 안 돼. 안 될 것 같아요. 죽었네? 이거 아르카나입니다. 왔다. 야, 너 때문에 한도 초과. 회중시계. 회중시계를 더욱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저 글자만 믿고 온 거임. 이제 25분. 결전이다. 못 잡는 거 아니겠지? 저거 때문에 이제 저거를 선택했다는 걸 읽어드린 거죠. 저 효과는 사실이겠죠? 이거 성경이 좀 고장날 것 같지, 왜? 불안하다. 이미 찾아놨기 때문에 하나를 그놈 하나 믿고. 그 연사 데미지 있죠. 우르르 돌아가면서 이제 연속으로 우르르 하고 들어갈 거거든. 데미지가 그 데미지가 많이 박혀가지고 한 번에 걔가 죽기를 바라는 수밖에. 그래도 220 데미지예요. 220 데미지면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물론 오늘 만 데미지를 보긴 했지만. 와, 만 데미지래. 생각해보니까 오늘 뭐 레벨도 1300까지 찍기도 했지만 범위 좀 늘립시다. 범위가 오히려 안전할지도 몰라. 고장나는 것보단 이제 아르칸 뭐지? 이제 경험치가 살짝씩 쌓이죠. 범위가 찍혀가지고 아까도 요정도 범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부활이 4번이나 남아있습니다. 채찍무기 영상 나오고 있나요? 채찍은 한계 돌파 전에 해가지고 한계 돌파 종결 영상은 없습니다. 종결 영상은 조만간 만들 예정이고요. 요즘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제 무기든 플레이든 계속 바뀌기 때문에 새로 찍어야 돼. 극한으로 쓰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번에 이게 어제 업데이트가 된 거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결전 2분 전? 1분 30초 전. 데미지 230 데미지까지 뜹니다. 너를 잡으려고 거의 25분을 돌아왔다. 즐긴 인연이다. 자꾸 말테야 치토스 어디서 올까? 1분 아 그래도 세긴 세다. 이게 한계 돌파가 없었으면 이거 못 깨지.
마늘 한 개 돌파하는 범위가 계속 늘어나겠죠. 맵 다 덮고 지속시간 데미지 올라가겠고 그런 느낌. 마늘 데미지가 한 300이 뛰겠죠? 네, 이런 식으로 연타로 말이 안 되게 가능? 야, 온다. 20초. 10초. 좀 아플 겁니다. 지금 아까는 지금 방어가 8밖에 안 돼가지고. 자, 거의 200, 400, 240 데미지. 좌측, 좌측, 좌측이에요. 안 쓰고 잡는다? 안 쓰고 잡았다? 쏘는데? 나 회전식 안 썼다? 안 쓰고 잡았음? 몬스터가 아이스크림에 없게 만들 수 있나? 가능할지도. 그러게요. 어떻게 안 쓰고 잡았지? 아까도 될 것 같았는데 아까는 쫄아가지고. 28분 때가 고비일 듯. 그래서 회전시계 회전시계를 쓰면 돼요. 위험하면 하나는 쬐겨놨고 하나 더 쬐겨놔볼까? 여기 제가 모아놓은 촛대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럭키박스 가듯이 없는 것 같고 여기서? 여기 아니고 보험은 하나 들어와야지. 여기서 하나 더 생겼죠? 까봐 여기 박스 까듯이 맞는지 아닌지는 아, 또 자석이네. 될 듯? 잘 될 듯? 안 될 듯? 어떨 듯? 레벨업 만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거 고장나면 안 되는데. 자, 250 데미지. 28분에 고장나야 참 예능이라고요? 예능 이미 많이 찍었어요. 많이 찍었기 때문에 이거 좀 다큐로 가야 됩니다. 쌉다큐야, 이거 쌉다큐. 쌉다큐입니다. 깨고마이트야. 야, 이거 얼마나 오늘 딴 거 하지도 못하고 이것만 했는데. 영상 하나도 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다큐 너 해야 될 거 많단 말이야. 핸드폰 게임도 해야 되고 말이야. 자, 이제 10만 킬에 넘어가겠죠. 자, 이렇게 해도 킬수는 많이 못 올라가네. 자, 이제 빨간색 여기서부터 이제 레벨업 미친듯이 할텐데 고장나면 안되고 진짜로? 여기 이제 슬슬 28분 29분 대에 경험치 많이 준단 말이에요. 에? 아니요? 안돼 죽을 뻔했네. 와, 에또 수마미생. 오우 뭐야? 와, 시커베 따잉. 와, 여기서 가는 건가 했다. 위험했어.
죽진 않았으니까. 얘는 적중이긴 하지만 죽진 않았다. 이미 300대면 찍겠어요. 고장나면 안돼 진짜. 다 썼어 지금. 쟁여놓은 보험도 없어. 어? 레벨업 보고 싶어 하시겠죠? 데미지 올라가는 것도 보고 싶어 하실 테니까 안 먹진 않겠습니다. 제발. 1분 버텨라 버텨라. 주지마. 넘어오지마 함부로. 어? 아니지. 넘어온 척 하는 거지 그냥. 장난 안 돼. 범위 올려도 되겠지? 범위 올립시다 좀. 데미지 올리면 올리고 범위면 범위 올리고. 속도 너무 많이 올려도 안 될 것 같아. 와 330 데미지. 어! 아 까불었나요? 어떡하지? 어떡하죠? 제발 회전시계! 쉣. 회전시계! 회전시계 어딨어? 회전시계야! 야 어디? 아! 회전시계 어딨니? 야 잘 나온다며. 어? 에? 어? 에? 뭐야? 나 실패했어. 어? 에? 네. 아, 아이, 알겠다. 아. 아, 나 부활 있었구나. 부활 있었네. 부활 있었어 나. 아 다행히 낫겠다. 하, 꽤 벌었습니다. 부활도 많았네. 이걸 깼다 깼어.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해냈습니다. 자 성경 하나로 깨기. 여러 번 고장이 났지만 마지막은 고장이 없는 상태로 클리어했습니다. 하, 성경 한 개로 깨기.